애기 김유정. 애기는 이 땅에 떨어지자 무턱대고 귀염만 받으려는 그런 특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악을 지르며 울 수 있는 그런 재주도 타고납니다. 그는 가끔 명령을 내립니다. 웅아, 응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귀 아프다 아니합니다. 다만 그의 분부대로 시행할 따름입니다. 겸하여 오 우지마 우리 아가야 하고 그를 얼싸안으며 뺨도 문대고 뽀뽀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과 아울러 의무를 우리는 흠씬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이런 아가는 턱이 좀 다릅니다. 어머니가 시집 온 지 두어 달 만에 빠지나가요. 이는 바로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뉘라고 제법 다정스러운 시선 한번 돌려주는 이 없습니다. 아가는 고집이 된통 셉니다. 그래도 제 권리를 마구 행사하고자 길을 까르까륵 씁니다. 골치를 찌푸리고 어른은 외면합니다. 울음도 한이 없습니다. 얼마 후에는 근력이 지치고 목은 탁 잠깁니다. 밤톨만한 두 주먹을 턱 밑에다 꼬부려 붙이고 발로 연해 공중을 찹니다. 그제서는 찍, 잭 하고 생쥐덫에 친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옆을 지날 적마다 이렇게 혀를 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못 보면 눈도 곧잘 흘깁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이 좀 내숭합니다. 아예 그 젖 좀 먹여라. 그렇게 울려 되겠니? 하며 겉면에는 아주 좋은 낯을 합니다마는 마누라와 단둘이 누우면 이불 속에서 수군거립니다. 마누라, 이거 귀 아파 못 살겠구면. 나도 귀청이 떨어졌는지 귀가 먹먹하다우. 그러니 이를 어쩐담. 내다 버릴까? 남의 자식 극한 건 뭘 하나? 이런 중계가 가끔 벌어집니다. 어머니는 이 속을 전혀 모릅니다. 알기만 하면 단박. 누구 자식은 사람이 아니람? 아이 웃어라. 별일도 다 만어야. 하고 시어미에게 복복 들이덤빌 것입니다. 모르니까 잠자코 아가 옆에 앉아서 옷만 꾸맵니다. 그렇다고 아가가 귀여운 것도 아닙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이렇게 빌 때 나오는 아가가 귀엽습니다. 나오지 말아라, 제발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속을 졸일 때 나오는 아가는 귀엽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유 없는 원수라 하겠지요. 아가가 빽빽 울 적마다 그 어머니는 얼굴이 확확 달아오릅니다. 어느 때에는 너무 무참하여 어서 죽어라. 아니 꼬운 꼴 못 보니? 하고 아가에게 악을 빡씁니다. 이것은 빈정대는 시어머니를 빗대놓고 약간 골프리도 됩니다. 아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외조부 한 분이 있을 뿐입니다. 간혹 찾아올 적이면 푸른 똥이 덮개덮개 늘어붙은 아가의 궁둥이를 손에 쳐들고 얼고 빨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가도 그때만은 좋다고 끌컥끌컥 바로 웃습니다. 외조부, 그는 사람이 썩 이상합니다. 커다란 딸이 있건만 시집을 안 보내지요. 젖이 푹 붉어지고 얼굴에 여드름까지 터져도 그래도 안 보내지요. 그 속이 이렇습니다. 딸을 놔가지고 그냥 내줄 게 뭐야. 애를 써 길렀으니 덕 좀 봐야지. 부자놈만 하나 걸려라. 잡은 참 물고 달릴 터이다. 그러나 부자가 어디 제 멋 안 부리고 이런 데를 뭘 찾아 먹으러 옵니까? 부자는 좀 더 부자를 물어보려고 느무는 것이 원칙이니 좀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딸의 나이만 더큼더큼 늘어갑니다. 그러자 한 번은 아버지가 눈이 둥글했습니다. 그간 그런 줄 몰랐더니만 눈여겨봄에 딸의 배가 무시로 불쑥불쑥 솟습니다. 관연한 색시라
배가 좀 부르기도 예사입니다. 하나, 아버지 어디 그렇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빠친다든지 하면 그런 망측이란 세상이 없습니다. 허, 아주 야단났습니다. 밤이 이슥하여 넌지시 딸을 불렀습니다. 너 요새도 몸 허느냐? 딸은 순색으로 대답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니 애비 체면으로 너 이래저랬지 하기도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되려는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는 여일이 불러옵니다. 예전 동의같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의심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대뜸 매를 들고 딸을 삼은 내리팹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부는데 어떤 전기회사 다닌다는 놈인가 하고 둘이 그 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잘만 하면 만 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모르는 이모입니다. 복을 털어도 분수가 있지. 그까지 전기회사 놈하고. 그는 눈에서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즉시 아들을 시키어 그놈을 붙들어 왔습니다. 칼라머리를 훑켜잡고 방치로 꽁무니를 막 조졌습니다. 그리고 식칼을 들고 들어와 너 죽고 나 죽자 날뜁니다. 신주같이 위하던 남의 밥줄을 끊어놨으니 하긴 죽여도 시원치는 못하겠지요. 어찌 혼이 났던지 그놈은 그 길로 도망을 간 것이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모릅니다. 제 어머니만 뻔질 찾아와서 내 아들 찾아놓으라고 울고 울고 악장을 치다가 가고 가고 합니다. 그러니 일만 점점 난처하게 됩니다. 그놈이나 그대로 두었다면 사위라도 삼을걸. 우선 이 애를 어떻게 처치해야 옳겠습니까? 낙태할 약은 암만 사다가 퍼부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별 도리 없습니다. 아무 놈이나 하나 골라서 처맡기는 수밖에는요. 그는 소문을 놓았습니다. 내가 늙판이고 손이 노라서 퍽 적적하다. 그래, 대릴 서위를 하나 고르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단지 놈 하나만 튼튼하면 된다고. 이 말을 듣고 무척 놀란 것은 필수입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수저를 든 채 벙벙하였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그도 장가는 들었었으나 4년 만에 아내가 도망을 했습니다. 제 딸은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이따위 집에는 안 살겠다는 거겠지요. 그 후로 아내 없이 5년간 꼬박 홀로 지냈습니다. 나이 이미 30을 썩 넘고 또 돈 없고 보니 계집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숫색시요 게다가 땅까지 50석을 붙여준다니 참으로 이거야.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럼. 실없는 소리겠니? 하고 늙은 아버지는 장죽을 뻑뻑 빨며 무엇을 생각합니다. 별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필경 우리 집안이 되려는 징조인가 보다. 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종알거리며 귀를 답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는 걸. 가품도 안 보고 지체도 안 보고 단지 신랑 하나만 보자는 거야. 하고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암만 해도 자식의 나이가 탈입니다. 일껏 침을 발라봤다가 이놈은 늙었다고 퇴박을 받는 나절에는 속 쓰린 경우를 만날 것입니다. 내일 가서 나일 좀 줄여봐라. 저게 상업학교인가 뭘 졸업했다니까 그래도 썩 고를 것이야. 상업학교요? 더욱 놀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바로 콧등에가 꿀떡이 떨어졌습니다. 필수도 전일에는 인쇄소 직공이었습니다. 10여 년이나 넘어 근고를 닦았고 따라 60원이란 좋은 월급까지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직공을 줄이는 바람에 한몫이어 떨려나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놈의 원수 혼또로 돈또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내와 마주 앉아서 매일 짓거리고 배우고 하면 한 서너 달이면 터득하겠지. 몹시 기쁩니다. 하나, 요새 계집애 학교 좀 다니면 대학생 달랍니다.
필수같이 판무식에 실업자는 원치 않겠지요. 아버지, 학교 다녔다면 거 되겠어요? 아들은 똑같은 말을 펄쩍 물으며 입에 침이 마릅니다. 밤이 늦었으나 잠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돈 없어 공부 못한 원한, 직업 잃은 서름, 참으로 야속도 합니다. 한껏 해야 고물상 거간으로 다니는 아버지의 봉죽이나 들고 이대로 한평생 늙어지려는지. 여기에는 아버지 역시 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윽고 허연 수연만 쓰다듬고 앉았더니 될 수 있다 하고 쾌히 대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내종사촌이 바로 의사입니다. 하여 친척 간에 그이만큼 대우받는 사람이 없고 그이만큼 호강하는 사람은 문내에 없습니다. 과연 세상에 판치기로 의사 빼고 다시 없겠지요. 너 내일 가서 의사라고 그래라. 혼인에 빈말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따, 한번 얼러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일 없고 그뿐 아닙니까? 그 이튿날 아버지는 조반도 자시기 전에 불이 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가서 그 주인에게 사실을 토파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자기 다니는 고물상에 빌려놓았던 세루 두루마기와 가죽가방과 또는 의사가 흔히 신는 우녀 같은 반화와 이 세 가지를 한나절만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들은 벌써 몸치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앳돼도 보입니다. 예, 호사한다. 어여 입고 가봐라. 어머니가 두루마기를 입혀주니 아들은 싱글벙글 흥이 말 아닙니다. 색시도 색시려니와 세루란 난생 처음 걸쳐보니까요. 이게 뭐야? 화장도 길고 쿨렁쿨렁하니. 하고 아들은 팔짓도 하고 고갯짓도 하고 몸은 뒤틉니다. 좋기도 하지만 좀 멋쩍은 생각도 드는 까닭입니다. 이 자식아, 이젠 지각 좀 나라. 아들이 나이 분수로는 너무 달망됩니다. 이게 또 가서 주착 없이 짓거리지나 않을까. 아버지 역시 한 염려입니다. 괜찮아. 점잖은 사람이란 을의 옷을 넉넉히 입는 법이야. 그리고 대문간까지 나와 손수 인력거를 태워줍니다. 인력거꾼에게 싹을 40전 미리 꺼내주며 좀 아깝습니다. 자기는 거간질로 벌어야 하루에 끽 40전 벌까 말까 합니다. 이 돈이 보람없이 죽지는 않을까 해요. 시방, 병원 가는 길에 들렀다고 그래라. 하고 다시 다지다가 또 가치니 가보라 해서 왔다고 그래. 괜스레 쓸데적은 소리는 짓거리지 말고. 아들은 빈 가방을 옆에 끼고 거만히 앉아갑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이 용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날 저녁으로 색시집에서 일부러 정갈이 왔습니다. 그런 훌륭한 신랑은 입대 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이란 식기 전 단결에 치러야 한다. 내일이라도 곧곧 해치우는 게 어떠냐고. 그들은 좋으며 말며 여부가 없습니다. 정갈 온 그 사람에게까지 머리를 수그리며 굽신굽신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한 염려도 됩니다. 신랑감만 베고 말자던 노릇이 그만 간구한 살림까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쥐가 터지기 전에 얼른 해치우는 수밖에 별도리 없겠습니다. 나흘 되는 날, 혼인은 부랴부랴 벌어집니다. 양식거리도 변변치 못한 판이니 혼비가 어디 납니까? 생각도 못하여 일가집으로 혹은 친구의 집으로 목이 말라서 돌아다니며 빚을 냈습니다. 한 달포 후에 갚기로 하고 40원가량 만들었던 것입니다마는 인조견 나부랑이로 금침이라 옷이라 또는 음식이라 이렇게 벌리고 보니 그도 모자랍니다. 안함 몰라도 이왕 하려면 저쪽에 흉 잡히지 않을 만큼은 본때이시 하여야
그만한 덕을 보겠지요. 혼인 당일에도 늙은 양주는 꼭두새벽같이 돈을 변통하러 나갔습니다. 늦은 가을이라 찬바람이 소매 끝으로 소울소울 기어듭니다. 마누라는 으스스 몸을 떨며 영감을 바라보고, 이거 이렇게 빚을 내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하려우? 무던히 애가 킵니다. 그러나 영감님은 아주 배심이 유합니다. 고개도 안 돌리고 어청어청 걸어가며, 이 군역 털 저 군역에 박는 셈인데 뭘 그래? 다 개 있고 개 있는 걸? 필수가 일어났을 때에는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잔치를 벌이느라고 음식 타령에 흥이 났겠지요. 먼 촌 일가며 동리 개집아이들 할 것 없이 먹을 콩이나 생겼는지 옹기중개에 모인 모양 같습니다. 그는 일변 기쁘면서도 좀 미진한 생각도 듭니다. 이번 혼인이 이렇게 얼린 첫 동기는 50석 땅입니다. 그런데 장인 될 상투박이의 낯짝을 뜯어보니 아마 구두쇠 같습니다. 필수가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저를 껍신하고, 제가 김필수입니다 하고 어른이 보내서 왔다는 그 연유를 말하니까 그는 늠름히, 그러냐, 거기 앉아라 하고 제법 달아지게 헤라로 집어셉니다. 상투는 비록 세었을 망정 그 태도가 여간 치열한 내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벌려놓다가, 그래, 의사질은 많이 했다니 돈 좀 모았느냐? 모을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그저 돈 많은 됩니다. 허, 꽤 모았구면? 하고 똑바로 쳐다보며 선웃음을 치는 양이란, 또는 병원일이 바쁠 터이지 어서 가봐라 하고 국수도 한 그릇 대접 없이 그대로 내쫓는 솜씨란 좀채 친구는 아닙니다. 필수는 제출물에 질리어 무한한 생각과 아울러 어떤 염려도 생깁니다. 마치 무슨 범굴이나 찾아들은 듯한 그런 허전한 생각이요 하고, 그 꼬락서니가 땅 50석커녕 헌벗은 한짝 막무가낼 듯 싶습니다. 그러나 사물을 떡쓰고 관대를 걸치고 사인교회에 올라앉으니 별 생각 없습니다. 색시가 원 어떻게 생겼을까 궁거운 그 초조밖에는, 이러다 혹시 운이 좋아 매끈하고 똑단 그런 계집이 얻어걸릴지 누가 압니까? 그는 색시집 중문에서 매우 점잖이 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제발 치신없이 까불지 말고 좀 듬직히 하라는 아버지의 부탁은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우자를 부리며 조금 거만스레 초래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간지러워서 더는 못 참습니다. 얼핏 시선을 휘두르며 마루 한편에 눈을 깔고 섰는 신부를 흘낏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몹시 낭판이 떨어집니다. 누가 깔고 올라앉았는지 모릅니다. 얼굴은 멋없이 넓적합니다. 디룩디룩한 살덩이. 필시 숟가락이 너무 커서겠지요. 쪽 째진 그 입술. 떡을 쳐도 두 말은 칠 법한 그 엉덩판. 왜 이리 떡 벌어졌을까요? 참으로 어지간히 못도 생겼습니다. 한 번만 보아도 입맛이 다 휙 돌아갑니다. 하긴 성적을 하면 색시 얼굴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도리어 맨 얼굴로 볼 때가 좀 훨씬 날지도 모르지요. 제발 적선하는 셈치고 원 얼굴은 좀 예뻐줍소사. 신랑은 속으로 이렇게 축원하며 신부에게 절을 합니다. 이 혼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당자도 영문을 모릅니다. 신랑상이면 의례 한몫 호사를 시키는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차린 것을 보니 헐 없이 행랑어멈 제사 지내는 번으로 삼색 실과의 국수, 편육, 김치, 장종지 나부랑이 뿐입니다. 이건 사람 대접이 아니라 바로 개 대접,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한즉 기와집에 면주 쪽을 들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럴 수야 있겠습니까? 게다 속은 거짓으로 돼 의사라 하였으니 그 체면도 봐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녁상은 받은 채 그대로 물렸습니다. 쩝쩝거리는 것이 오히려 치수가 떨어질 듯해서요. 심방을 치를 때에도 마음 한편이 섭섭합니다. 왜냐면 심방이라고 지키는 연놈 코빼기 하나 구경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결단코 신랑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그는 골피를 찌푸려가며 섹시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젠 들어다 자리에 눕혀야 됩니다. 두 팔로 그 다리와 허리를 떠들고 번쩍 들려 하니 원체 유착하여 좀채 삐끗도 안 합니다.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서 무릎과 어깨를 비교대고 밀끈밀끈 아랫목으로 떠다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색시길래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서슴지 않고 자리로 성큼성큼 내려가더니 제법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반드시 눕는 것입니다. 에쿠, 이것도 수건 아니로구나 하고 뜨끔했으나 따져보면 변은 아닙니다. 계집애가 학교를 좀 다니면 활기도 나고 건방지기가 예사니 그렇기도 쉽겠지요. 이렇게 풀쳐 생각하고 그는 그 옆에가 붙어 눕습니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고자 손을 들여밀다가 문득 배가 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이리저리 주물러 봤습니다. 이건 도저히 처녀의 배때기는 아닙니다. 어디 처녀가 이다지 단단하게도 두드려 오를 수야 있겠습니까? 정녕코 병들은 배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뭐요? 뭐나라 뭘 하우? 색시는 눈 하나 까딱없이 순순히 대답합니다. 번죽도 좋거니와 더구나 뭐나라 뭘 하우? 아니 적어도 한평생 같이 지낼 남편인데 옷을 입혀줄 남편, 밥을 먹여줄 남편, 그 남편이 묻는데 뭐나라 뭘 하우? 콧구멍이 둘이게 망정이지 하나만 있었다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묻는데 알아 뭘 하다니? 차차 알지요? 예, 이건 바로 수작이 기생 외딴치는구나. 하나, 이것이 본시 땅 때문에 얼르고 붙은 결혼임에 그리 낭망될 것도 없습니다. 아따, 빌어먹은 거 하필 처녀라야 마십니까? 주먹을 쥐어 그 배를 툭툭 두드리며 에, 그놈 배 복성도스럽다. 좋은 낯으로 첫날을 치렀습니다. 시부모는 이 부른 배에 대하여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시체 색신이만큼 이놈 것 좀 뱉다가 저놈 것 좀 뱉다가 하기가 그리 욕은 아닙니다. 저만 똑똑해서 자식이나 잘 기르면 그만 아닙니까? 물론 그 속이 좀 다르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요. 하기야, 성한 색시 다 제쳐놓고 일부러 병든 계집애를 고를 맛이야 없겠지요. 신부리회를 하여 색시가 집에 당도하자 그들은 상감님이나 만난 듯이 무척 반색합니다. 어찌나 얼고 떠는지 상전을 위하는 시종의 충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며느리가 가마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달려들어 그 곁을 고이 부축하며 너무 시달려서 괴롭겠다. 얼른 방에 들어가 편히 누워라. 시어머니는 이렇게 벌써 터줍니다. 시아비도 덩달아 빙그레 웃으며 아 그렇지 몸이 저 지경이면 썩 괴로울걸 하고 되려 추워주며 은근히 그 내색을 보입니다. 있는 집 색시란 본디 다 그런지요. 이 며느리도 매우 시큰둥합니다. 시집 온 지 사날도 채 못되건만 해가 꽁무니를 치받쳐야 일어나고 합니다. 거침없이 기침도 하고 가래를 뱉지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벌써 전부터 일어나 아침을 합니다. 없는 돈을 긁어가며 며느리 입에 맞도록 찬을 합니다. 김을 굽니다. 고깃국을 끓입니다. 혹은 입맛이 지칠까봐 간간 떡도 합니다. 그 전에야 어디 감히 함부로 김이 뭐며 떡이 뭡니까? 상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가면 그제야 며느리는 권련쯤 피다가 방바닥에 쓱 문대 끕니다. 얘들 밥 먼저 먹고 세수해라. 며느리는 밥상을 이윽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명태국이에요? 하고 눈살을 흐리며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모처럼 공을 들인 게 또 퇴박이냐? 낭판이 떨어져서 풀이 죽습니다. 어제는 명태국이 먹고 싶다더니 왜 이리 입맛이 들쑥날쑥하는지 그 비위는 맞추기 참으로 조리연치 않습니다. 이거 내 가구 숭늉을 떠다 주세요. 영 내리는 대로 잠자코 떠다 줄 따름입니다. 그 성미를 덧뜨렸다 삐쪽 간다든지 하면 그야말로 큰일 날 거니까요. 며느리는 옷을 자랑하는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친정에서 옷 한롱 해온 것을 가끔 헤집어놓고 저희 집에서는 모두 면주 삼팔이 아니면 안 입어요. 하고 시퉁그러진 소리를 하며 번죽거립니다. 그 꼴이라니 두 눈 갖고는 차마 못 보지요. 하나 미상불 귀히 자랐길래 저만이나 하려고 하고 암 그럴 테지 너 집이야 그렇다마다 여부가 있겠냐. 쓰린 속을 누르며 그런대로 맞장을 쳐줍니다. 그러자 시집을 갔던 딸이 또 찾아옵니다. 길을 못 펴고 자란 몸이라 핏기 하나 없고 곧 넘어갈 듯이 가날픕니다. 나이는 미처 30도 못 되련만 청춘의 향기는 전에 나르고 빈 쭉쟁이입니다. 어머니, 이젠 더 못 살겠어요. 하고 손을 붙들고 눈물을 떨굽니다. 웅크러 물은 그 인매를 보니 부모를 몹시 원망하는 눈치입니다. 왜? 또 맞았니? 더는 못 살아요. 그리고 어미 품에 머리를 파묻고 다만 울 뿐입니다. 어미는 더 묻지 않아도 뻔한 속입니다. 영감을 곧바로 깨물고 싶을 만큼 그런 호된 미움이 분일 듯합니다. 백주에 14살짜리를 37 먹은 놈에게로 다섯째 애첩으로 보내다니 이야 될 말입니까? 만석지기니 하불상 백석쯤이야 떼어주겠지 했더니 덕은 고사하고 고작 딸 얼굴에 꽃만 노랗게 피었습니다. 게다가 놈이 술을 처먹으면 곱게 못 사귀고 개지랄이 납니다. 때리고 차고 또는 벌거벗겨 놓고 세면 물고 뜯고 이지랄이니 세상에는 원 이런 망치기. 하나 모두가 네 팔자다. 우지 마라. 필수 쳐들으면 창피스럽다. 쉬 그만둬. 딸의 손목을 굳이 끌고 상우례를 시키러 건너방으로 건너갑니다. 딸이 시집을 못 살고 쫓겨옴은 어미로서 지극히 큰 슬픔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딸을 앞에 앉혀놓고 때없이 꼴짝꼴짝 눈물로 위로합니다. 예, 별 수 없다. 시집살이란 다 그런 거야. 하고 눈물도 씻겨주고 계집된 게 불찰이지 누굴 원망하랴. 하고 제 눈도 씻고 어느 때는 권령까지 피워 권하며 담배를 피워라. 그럼 화가 좀 풀리니. 이렇게 잔상이 달래도 봅니다. 그러나 밤에 자리 속에서 영감을 만나면 예이 망할 놈의 영감 덕 본다더니 요렇게도 잘 봤어. 하고 창이 나도록 바가지를 복복 긁습니다. 그러면 영감님은 눈을 멀뚱히 뜨고 딱하지요. 그래도 한 달이 뻗을 줄 알았지 애비치고 누가 딸 얼굴에 노란 꽃 피라고 빌놈이 있겠습니까? 허, 이러는 게 아냐. 누가 영감 수염을 채나? 하고 되레 점잖이 나무랍니다. 독살이 불꽃같이 뻗친지라 이젠 등을 투덕투덕 두드리며 목주머니를 만들자면 땀깨나 조이 빠집니다. 하나, 늙은 몸으로 며느리 봉양하기에 실없이 등골이 빠졌습니다. 어차피 딸도 오고 했음에 내가 좀 찬이라도 입에 맞도록 해서 주라고 밥짓기와 상배를 떠넘겼습니다. 딸은 계집애적부터 원체 성질이 꽁합니다. 게다 숭악한 남편을 만나 몸이 휘지다 보니 이젠 빈 껍데기만 남은 등신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히 일만 할 뿐입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친정밥처럼 얻어먹기 어색하고 눈치 베는 밥은 별로 드무니까요. 하루는 모질게 추운 겨울입니다. 된바람이 처마 끝에서 쌩쌩 달리며 귀를 앱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연송 눈을 들여뿜습니다. 낙삭은 초가집이라도 유달리 추울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본디 가랭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추위도 꼬무니에서부터 치뻗치는 법입니다. 딸이 새벽같이 일어나 나오니 속이 어지간히 떨립니다. 손을 콕콕 불며 찬물에 쌀을 씻고 있노라니 여보 이 요강 좀 버려다 주 하고 건너방에서 올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날씨가 너무 심한지라 오늘은 요강도 안 내놓고 그러는 게지요. 장하는 버릇이라 여느 때면 잠자코 버려다 줄 것이로 돼 이날만은 벨이 좀 상합니다. 저는 무엇인데 손끝 하나 까딱안 하곤 밖에서 떨고 있는 나를 부리며 유호 거드름인지 그는 대꾸도 않고 그냥 귀등으로 흘렸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쫑알거리는 소리가 제법 흘러나옵니다. 자세히는 아니 들리나 필경 악담이나 그렇지 않으면 욕설이 한 것이지요. 겨우 밥을 끓여서 상에 받쳐들고 들어갑니다. 올케는 눈귀가 처지며 들떠보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채 나가기 전에 밥 한 술을 얼른 떠넣고 씹더니 이것도 밥이라고 했나? 돌만 어적거리니 하고 상전에다 숟가락을 딱 때립니다. 너무나 꼴불견이라 눈이 다 실을 노르십니다. 하도 어이없어 한참 내려보다가 그만두. 다행으로 아우. 나가서 좀 해보고. 추우면 밥도 안 먹습니까? 여는 몸도 아닌데 좀 사정도 봐줘야지. 자기도 애나 좀 뵈봐. 기막힐 일이 아닙니까? 어느 놈의 자식을 뵙길래 일이 큰 채인지 영문도 모르지요. 요즘에는 어머니에게도 마구 바락바락 들이덤비는 게 그 행실이 꽤 발만스럽습니다. 배란 아기를 뵀수 왜 이리 큰 채유? 하고 낯을 불키며 아니 쏠 수도 없습니다. 하니까 대뜸 뭐? 소리를 빽 지르자 들이덤벼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당기더니 땅방울을 서너 번 먹입니다. 넓은 그 얼굴에는 심술이 덕지덕지하여 한창 씨근거립니다. 난 우리 집에서 여태 이런 꼴 못 봤어. 신우이는 원 병약한 몸이라 안팡할 근력도 없거니와 또 그럴 주변도 못 됩니다. 몇 번 두드려 맞은 대로 그냥 몸만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픔보다도 제 신세가 서러워 소리를 내며 엉엉 웁니다. 안방에서 아침을 자시고 있던 영감이 역정이 나서 문을 벌컥 엽니다. 왜 또 형을 들컥거리니 인연? 하고 며느리를 편역 들어 도리어 딸을 책합니다. 제대로 도와두었으면 그만일 텐데 왜 들컥질을 하는지 원 알다 모를 일입니다. 가뜩이나 요새 훅 하면 이 고생살이 안 하고 가느니 마느니 하는 걸 열이 나서 딸을 불러세우고 며느리도 못 보는 화풀이까지 얹어서 된통 야단을 쳤습니다. 어찌 혼이 떴던지 딸은 한을 먹고 그 길로 든벌째 친정에서 내뺐습니다. 아버지가 내 신세를 망쳤으니 그런 줄이나 알라고 울며 갔습니다. 마누라가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자니 독이 바짝 오릅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가진 정성을 다 짜가며 며느리를 받들었으나 인젠 그만 냄새를 내고 말았습니다. 덕을 보잔 노릇이 덕은커녕 바꿔치기로 뜯기는 마당이야 참으로 우습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아들을 시켜서 수작을 얼러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풀로 오기만 기다렸다는 땅이 어느 때나 오른지 부지 하세월이니까요. 우리가 넉넉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고 또 장인께서 어차피 땅 50석을 주신댔으니 이왕이면 가서 한 말씀이나 한번 해보구려. 하고 남편이 어운을 떼보니까 아내도 역시 좋단 듯이 글쎄 나도 그런 생각은 있으나 빈손으로야 어디
하고는 뒷말을 흐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긴 그럴 법도 합니다. 좋은 잉어를 낚으려면 미끼 먼저 좋아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뭘? 아내는 눈을 감고 뭘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 유성기를 가져갔다 들려주는 게 어떻겠수? 아버지가 완고가 돼서 그런 걸 좋아하리다. 축음기란 고물상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날 낮에 아버지가 갖다 놓은 나무의 물건입니다. 판까지 얼러 잘 받아야 15원 될까 말까 하는 또래의 고물입니다. 이걸 새치기를 하잔 것인데 아따 뭐 어디 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는 가져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여 맡겨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그 이튿날 낮에야 오는데 보니까 빈손입니다. 어떻게 됐어? 그렇게 빨리 되우? 인저 천천히 주신답니다. 단지 그뿐. 추금귀는 어찌 되는지 꿩 구워 먹은 듯 쓱싹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으로 무럭무럭을 하느라고 집안이 수태 욕도 보았지요. 이렇게 보니까 덕을 본다는 것이 결국 병신구실로 뜯긴다는 말이나 진배없지요. 마누라는 며느리가 미워 죽겠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 대신 영감에게로 달려붙습니다. 이렇게도 덕을 잘 봤어? 딸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을 테요? 이 망나나.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영감을 꼬집나? 영감도 입에 내어 말은 안 하나 속은 늘 쓰립니다. 친정이 좀 있다고 나날이 주자만 심해가고 행실이 점점 버릇없는 며느리를 보면 속이 썩습니다. 물론 모두 자기가 버려놓은 탓이겠지요. 하나, 기왕 엎친 물이라 이제는 어째 본다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는 가끔 며느리를 외면하여 침을 탁 뱉고는 잉 하고 콧등에 살을 모으고 합니다. 아들은 차차 아내가 귀여워집니다. 딸은 얼굴이 되우 못생기고 그놈의 땅 50석은 침만 바르다가 이내 삼키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이미 40고비를 바라보고 더구나 호래비의 몸일진데 아내라는 이름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게다 밉든 곱든 한두어 달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웬 녀석의 정이 그리 부풀었던지 내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끌고 가서 은근히 그거 보내라. 어디 계집이 없어서 그걸 데리고 산단 말이냐 하고 초를 치면 글쎄 그게요 하고 어리삥삥한 한마디로 심심히 치고 맙니다. 하기는 아들도 아내와 된통 싸운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가를 든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입니다. 아내라고 얻어는 왔으나 먹일 게 없습니다. 뒷심을 잔뜩 장을 대고 이리저리 긁어모았던 빚을 못 갚으러 줄창 쫄리는 통에 머리털이 셀 지경입니다. 어떻게 밥줄이라도 붙들어야 할 텐데 원 이것도 되나 안 되나 우선 입들을 씻기고 나서 이야기니 적게 쳐도 2, 30원은 들어야 할 게고 그는 툇마루 햇볕에 웅숭구리고 앉아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고 있노라니까 웬 뚱뚱한 소방수 한자가 책을 손에 들고 불쑥 들어옵니다. 영문모를 혼또로 돈또로를 부르며 반벙어리 소리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턱이 있습니까? 마침 방 안에 아내가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여보, 이게 뭐란 소리유? 이리와 대답 좀 허우 하며 신여성을 아내로 둔 자세를 보이려니까 아이 망칙되라. 누가 아내 보고 남의 산에 대답을 하래? 하고 성을 냅니다. 괜찮아. 학교도 다녔을라고. 그래도 방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종알거립니다. 대마도는 한참 벙벙이 섰더니 결국엔 눈을 딱 부릅뜨고 뭐라고 쏴받고 나갑니다. 제 말엔 대척 없고 저희끼리 딴소리만 짓거리다가 아마 화가 났던 게지요. 그리고 필연코 욕을 하고 나갔기가 쉽습니다.
낯이 화끈하여 얼마 후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 지붕 위로 굴뚝을 석 자를 올리라고요. 그는 분한 생각이 침입니다. 그놈 상투배기에게 모조리 속은 걸 생각하고 곧 때려 죽여도 시원치 못할 만큼 치가 부르르 떨립니다. 바탕이 언죽번죽한 계집이니 제가 짜장 학교를 좀 다녔다면 장난 삼아서라도 나와서 히자를 빼겠지요. 에임 망할련. 그는 열번거지가 나서 불이 나게 건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지를 부르르 떨며 이러조각 하나 못하는 것이 무슨 학교를 다녔다고 이년아 하고 넘겨짚으며 얼려 딱딱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잠자코 낯이 빨개집니다. 내까지 깨 학교를 다니면 값이 얼마라고 두둑한 뺨에다 다짜고짜로 양떡을 먹입니다. 아내가 밉다니보다 모조리 속인 장인놈의 소위가 썩 괘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웬 의사라고 빈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해? 아이 우스워라. 별꼴도 다 많아. 하고 그제서야 아내는 고개를 들며 입을 삐죽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자존심과 위풍을 똥물에 똥째 흔듭니다. 잡담 제하고 왁 하고 달려들자. 인연 뭐? 다시 한번 놀려봐. 하고 가랑이를 찢어놓는다고 다리 한 짝을 번쩍 듭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아내가 나머지 다리를 마저 공중으로 번쩍 치올리며 자, 어서 찢어놔봐. 그러니 워낙 육중한 다리라 한 짝도 어렵거늘 두 짝을 한꺼번에 들고 논다는 수야 있습니까? 이럴 때는 기운이 붙이는 것도 과연 서름의 하나입니다. 에이, 더러워서. 잡았던 다리까지 내던지며 저 혼자 정해지지요. 이러한 환경에서 아기는 나왔습니다. 동짓달 초순, 그것도 몹시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산모가 배가 아프다고 뒷간을 펄쩍 드나들더니 저녁 나절쯤 하여 한 대다가 빠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벼랑간. 아이구머니 이보래요. 이렇게 쇳매기 소리를 지르므로 집안 식구가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아가는 발판널에 걸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자식 하나 변변히 빠쳐보겠니? 시어미는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찹니다. 시애비도 이 꼴을 보니 마뜩지 않아서 입맛만 쩍쩍 다십니다. 그건 하여간 우선 급하니까 남편은 들이덤벼 아내를 부축하고 시어미는 아가를 두 손에 받들고 이렇게 수선을 부리며 방으로 끌어들입니다. 아가는 웅아, 응아 하고 자그마한 입으로 웁니다. 일부러 보려는 이도 없거니와 얼뜬 눈에 띄는 게 딸입니다. 이렇듯 흥감스럽게 나올 것만 복이 없는지 귀여움을 못 봤습니다. 아가를 제일 미워하는 이는 할머니입니다. 그는 뻔질 영감을 꼬드기며 성화를 합니다. 그까지 거 남의 자식은 해 뭘 한담? 갖다 내버리든지 죽여 없애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영감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는 괜찮은 말입니다. 남의 자식을 애써 길러야 뭘 합니까? 그견 국을 끓입니까? 떡을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혹 기생을 만들려면 나중에 덕 좀 볼는지 모르지요만은 어느 하가에 그만큼 잘하고 소리도 배우고 합니까? 그때는 벌써 전에 두 늙은이 땅속에서 흰 백골이 되어 멀거니 누웠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애미, 딸, 애미 닮지 별 수 있겠습니까? 저것도 크면 필시 낯짝이 제 어미본으로 쥐었다 놓은 떡일 테고 성깔도 마찬가지로 발만 하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아가도 곤빕고 마누라의 말이 솔깃하고 달콤 쌉쌀합니다. 그랬다. 경칠놈의 거 밤낮 빽빽 울고 어느 날 낮에 어머니가 홀로 친정에 다니러 갔습니다. 아마 담뱃값이라도 타러 갔겠지요. 그 틈을 타서 영감 마누라가 건너방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갑니다. 아가는 빈방에 끽소리 없이 혼자 누웠습니다. 마누라의 말대로
영감은 아가를 들고자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하니까 아가는 맥도 모르고 수염을 잔뜩 움켜잡고 좋다고 신이 나서 자꾸 챕니다. 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음에 이제는 제법 끄윽끄윽하고 웃습니다. 이걸 유심히 들여다보니 죽여치우다니 참아. 우선 먼저 얼굴을 들이대고 그렇지 이 자식 사람 아나 쪽쪽 하고 얼르며 그 맑은 볼에다 뽀뽀를 하고 보지 아니치 못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일껏 먹었던 계획이 꽁무니로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누가 얼르라고 끌고 왔어? 왜 저리 병신짓이요? 마누라는 옆에서 고를 내며 종종거립니다. 허, 안 되지. 어디 인두껍 쓰고야? 하고 영감은 고대 따위는 까먹고 딴청을 부리며 눈을 흘깁니다. 이러기를 아마 한 서너 차례 될 겝니다. 아들은 그런 속내를 모릅니다. 그리고 딸이 예쁜지 미운지 그것조차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취직을 운동하러 나가면 어두워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기진하여 자리에 누우면 세상을 모르고 그대로 코를 굽니다. 아버지의 생기는 푼돈양으로는 도저히 살림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루바삐 밥줄을 잡아야 할 텐데 참 야단입니다. 그날도 저녁때가 되어서야 눈이 해가마가 되어 들어옵니다. 팔짱을 끼고 우둘두둘 떨며 밥 좀 주어 하다가 이 방엔 군불도 안 지폈나? 아내는 대답 대신 입귀를 셀쭉 올립니다. 군불이라고 그 알량한 장작 서너 개빛 지피는 거 오늘은 그나마도 없어서 못 되니 소금을 골판입니다. 서늘한 방바닥에서 아가까지 추운지 얼굴이 오므라든 것 같이 보입니다. 남편은 곁눈도 안 뜨고 허둥지둥 밥을 떠넣습니다. 일은 하나도 성사 못하고 부질없이 입맛만 대고 달아지니 답답한 일입니다. 같은 밥도 궁하면 배나 더 먹히고 그러고도 또 걸근거립니다. 이것도 역시 없는 욕의 하나라 하겠지요. 그는 수저를 놓고 혀끝을 위아래로 꼬부려 이세의 밥풀을 죄다 뜯어먹고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려니까 여보, 우리 얘를 내다버립시다 하고 아내가 마주 쳐다보며 눈을 깜빡입니다. 왜? 날짜는 언제고 또 내버리다니? 아니, 저... 아내는 낯이 후끈한지 어색한 표정으로 어물어물합니다. 실상이지 딸은 제 딸이로 돼 요만치도 귀엽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부모에게 큰 체를 못해서요. 큰 체를 좀 빼다가도 방에서 아기가 울면 그만 제 밑을 드러내놓고 망신을 시키는 폭입니다. 전날에 부정했던 제 죄로 말미암아 아주 찔끔 못하고 꺾여버립니다. 또 예쁘던 것도 모두들 밉다 밉다 하면 어쩐지 따라 밉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고생할 게야 있수. 자식 귀한 집으로 가면 저도 호강일 테고 한데 이 말은 듣기에 좀 구수합니다. 글쎄 하고 든직이 생각하여 봅니다. 딴은 이런 냉골에서 구박만 받느니 차라리 손 노는 집으로 들어가서 호강하는 것이 한결 낫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은 모르나 좀 자라면 새우 먹으려고 들깹니다. 가난한 마당에는 아가의 조그만 입도 크게 무섭습니다. 또 게다 밤이면 쨍쨍 우니까 아따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좀 잘 사는 집에다 하우. 그래 염려 마라. 자정이 넘은 걸 알고 아내가 포대기에 싸주는 대로 아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은 모르고 어른들이 알면 야단을 만날까봐 슬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인적이 드물고 날카로운 바람만 오르내립니다. 만물은 겹겹 눈에 들이 없이 눌리고 다만 싸늘한 흰빛뿐입니다.
그리고 눈은 아직도 부슬부슬 내리는 중입니다. 이런 짓에는 순사를 만나면 그만 망입니다. 그것만 없으면이야 어디가 어떻게 하든지 멋대로 할 텐데 속을 졸이며 뒷골목을 끼고 종로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버스렁만 하여도 이거 칼이나 아닌가 하고 얼떨하여 눈을 둥글립니다. 다혹정 골목으로 들어서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거기 고대 깔린 눈 위에 발자국이 없음을 보니 이리 빛날 염려는 없겠지요. 다방골이란 본디 기생촌이요. 따라 남의 소실이 곧잘 치가하여 사는 곳입니다. 기생이 어디 자식 낳기가 쉽습니까? 젖먹이라도 하나 구하여 적적한 한평생의 심심소일을 하고자 우정 주문하러 다니는 일이 푹 합니다. 그런 자리로 들어만 가면야 그만큼 상팔자가 또 없겠지요. 허리띠를 풀어제끼고 배가 자글세라 두드려가며 먹어도 좋을 게 아닙니까? 그렇거든 아예 내 공은 잊지 말고 나중에 갚아야 되겠지. 우선 마음에 맞는 대문짝부터 고릅니다. 어느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양치를 하여 허울 멀쑥하고 찌르르하게 떨뜨린 소슬대문이 있습니다. 그 떠벌린 품새를 보면 모름 몰라도 벼 천이야 조이 있겠지요. 이만하면 하고 포대기로 폭사 아가를 문 앞 섬돌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아가는 잠이 곤히 든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추우면 깨서 짹짹 소리를 지르겠지요. 그러면 행랑 어멈이 나와서 집어드리고 주인이 보고 이렇게 일이 얼릴 겁니다. 그는 쥐도 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골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팔짱을 끼고 덜덜 떨며 얼마쯤 오다 보니 다리가 차차 무거워집니다. 저게 울었으면 다행이지만 울기 전 얼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팔자를 고쳐준다고 멀쩡한 딸만 하나 얼려 죽이는 셈이지요. 그는 불현듯 조를 비비며 그곳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가는 맹모르고 그대로 잠잠합니다. 다른이가 볼까봐 가랑이가 캥겨서 얼른 집어들고 얼른 나왔습니다. 바로 내년 봄에나 하면 했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집에서 나왔던지 저로서도 영문을 모를 만큼 떠름합니다. 집에 갈 때에는 큰 길로 버젓이 내려갑니다. 찬바람을 안느라고 얼어붙는 듯이 눈이 다 심뻑심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는 벗었으나 또 한 걱정이 생깁니다. 이걸 그대로 데리고 가면 필경 아내가 찡찡거리며 등살을 댈 깹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버쩍 지가 의사라지 왜? 또는 이까지 미화가 의사면 괴게? 하고 건뜻하면 오금을 박는 이인데 에이 이거 왜 나와 이 고생이야 참. 그는 털털거리며 이렇게 여러 번 입맛을 다십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딸을 미천삼아 부잣집에 시집보내 크게 한몫 잡아볼 요량으로 결혼도 미루고 있던 처녀의 아버지가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선 부랴부랴 대릴서이라도 데려오려고 땅 50석까지 준다고 하며 소문을 냈는데 또 땅 50석에 귀가 번쩍 뜨인 필순애까지 마음을 들썩여서 혼인을 성사시키는 모습이 한편의 코미디 꽁트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아기를 보면서 영 마뜩치 않아 하는 시부모, 심지어는 그 부부도 아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게 참 웃기고도 슬픈 상황이죠. 그러나 결국은 마음 착한 필수가 생각을 고쳐먹는 마지막 부분은 약간의 감동도 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살겠지요. 지금까지 김유정의 애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밤 이태준.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세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쏘아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대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너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핫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쪽에만 가 찾았습죠.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떨어뜨리며 그런댑쇼? 왜 이렇게 쬐꼬만 집을 사고 와겠쇼? 아 내가 알았다면 이 아래 큰 개화집도 많은 거립쇼? 한다. 하 말이 당황스러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 돼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노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머립쇼? 이게 제 업인댑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전원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겐 개가 없구먼입쇼? 한다. 아직 없소? 하니 개 그까지 거 두지 마십쇼?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입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려고 덤비는 거립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갠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잡고 가느다랗다. 어서 권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시오.
하더니 돌아갔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소? 물으니 자연그럽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에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란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리어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해서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평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막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기거리를 잘 찾아냈다. 5~6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둥 아무튼 그가 이야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지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3원 받는 터이라 월급을 22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며 빨리 돌릴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게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게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둥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따는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 마당에서부터 무어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갭쇼? 아, 저도 내일부턴 원배달이 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며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무엇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쭐렁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피 웃으며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한다. 그럼 보조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이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을에 손님을 앉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항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이오 고자이마스카 히히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카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인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이오 유키카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의 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마을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삐 하악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갭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걸리지 않고 잘 없죠?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류? 한즉, 또 늦지도 않굽쇼. 일찍이 제 때마다 꼭꼭 없죠? 한다. 당신이 돌릴 때보다 3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하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댑쇼, 선생님. 왜 그류? 삼산학교의 말씀이에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3개 생겼습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희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보려고 합쇼. 운동을 합죠.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지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갚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아, 그랬더니 세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가 무척 큰댑쇼. 이 녀석이 막 붉은댑니다 그려. 그래, 한번 쌈을 해야 할 턴댑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턴댑쇼. 하. 그렇지, 못 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섭쇼. 어쩌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놨습쇼.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깐 없어졌는뎁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뎁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습쇼.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들을 넣는뎁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뎁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올려 우두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냈습죠. 한다. 왜 그렇소?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댑쇼. 아,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건 무서울 것 없는댑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코즈카이 노릇을 합쇼.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덥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참이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턴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보다 낮게 치는뎁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지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수는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찾아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색에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깊을 깐 듯 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느라니까 누가 막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께와나 미다까 다메이끼까를 부르며 큰 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 하려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 하였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황수건이란 사람은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죠. 노랑수건하면 동네에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며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나 신문 보급소에서조차 약간 부족한 반편 취급을 당하지만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나는 그의 처음 바보 같은 모습이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의 순수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황수건이라는 못난이는 주인공이 새로 이사간 낯선 동네에서 시골의 정취와 정겨움을 느끼게 해주는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도시에서 사라진 못난이들을 아쉬워하죠. 다시 말해 못난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도시적인 삶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난이는 시골스러움과 무능력함을 대변하고 도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작가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각박한 세태, 따뜻한 정이 사라진 시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특별한 사건도 없이 일상 속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이 작가의 작품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서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 표현하며 세련된 인물 묘사로 단편 소설의 완성도를 한 차원 높인 작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국의 모파상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이태준의 달밤을 감상하셨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푸른 하늘 백신에 부산에서 경성으로 가고 오는 기차선로 이름은 경부선이라 하죠. 이 경부선 기차를 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구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동쪽으로 나가는 조그마한 기차에 갈아타면 동쪽 바닷가 포항이라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신라 임금이 사시던 곳에도 갑니다. 그런데 이 기차선로 이름은 동해 중부선이라고 한답니다. 대구서 이 기차를 타고 나면 다음 닿는 곳은 동촌이라는 정거장이고요. 그 다음은 어여쁜 이름을 가진 반야월이라는 정거장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반야월 정거장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 읽으시고 나서 일부러 만들어 쓴 거짓말 이야기겠지 하고 의심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심나시는 분은 누구든지 반야월이라는 곳에 오셔서 누구에게나 물어보시면 알 테니까요. 자, 여러분께 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엽고 감실할 만한 이야기인가 잘 읽어보시고 많이 동정해 주세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한 그 반야월이라는 곳 말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2km만 걸어가면 높고 낮은 산들이 자욱이 둘러 있는데 이 산골에 50호가량 되는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이 동네 이름은 월남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월남동이라는 동네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명학이라고 부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명학군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큰 동생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쪄서 뚱보라는 별명을 듣는 명룡이고요. 다음 동생은 두 눈이 무척 큼직하게 생겼다고 눈쟁이라는 별명을 듣는 명우랍니다. 그런데 명학이만은 어떻게 잘생겼던지 아무 별명도 없었어요. 그때 명학이는 12살, 명룡이는 8살, 명우는 4살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명학이에게는 우연히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셈인지 재작년 가을부터 아무 말 없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아빠 어디 갔어?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난 몰라. 어디 갔는지. 왜 몰라? 가르쳐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니? 하며 어머니도 모르시는 모양이었어요. 점점 오래되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 몰래 뒷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쳐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 하며 울기도 했답니다. 밤이 되면 산골이기 때문에 부엉이는 부엉 부엉 울고 산새도 간간이 처량하게 울지요. 어머니와 동생들 곁에 누워 자려면 여간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람이나 불고 비나 오는 밤이면 어머니도 무서운지 불을 켜놓고 오래도록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명학이도 장난치지 않고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동생들도 잠이 못 들게 장난을 합니다. 명룡아, 수수께끼 할까? 응! 하고 자려던 명룡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명룡아, 배도 배도 못 먹는 배가 뭐냐? 못 먹는 배는 할배. 그러면 보가 뭐냐? 보? 그래, 보라는 게 뭐냐? 보... 보... 모르겠다. 하하하, 뚱보도 모르니? 명룡이는 자기 별명이 뚱보니까 그만 불쑥 성을 냅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싱긋이 웃으셨어요.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테야. 하고 명룡이는 아주 골이 나서 쿨쿨하며 그만 누워 자버립니다. 명우는 본래부터 저녁만 먹으면 누워 자는 까닭에 명학이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과 같이 학교가 없었으니까 글을 배우려면 서당이라는 데 가서 배웠어요. 명학이는 서당에 갈 나이가 되어서 그만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글이라고는 한자도 못 배웠어요. 그런 까닭에 낮에는 산에 가 나무도 하고 방아도 찍고 밤에는 신을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져도 돈만 있으면 서당에 못 갔을 리가 없었겠지요. 이렇게 무섭고 잠 안 오는 밤은 유별나게도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상할까 해서 차마 입으로는 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신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고무신이 없었던 까닭에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지프로 신을 삼아 신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어디 가셨을까? 명학이는 참다 못하여 그만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날 밤은 대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슬쩍 소매에다 눈물을 씻고 너희 아버지는 후에 내가 어른이 되면 찾아오지 하셨습니다. 왜 지금은 못 찾을까? 명학이는 두 귀가 번쩍하여 어머니에게 다가앉았습니다. 그럼 네가 어른이 되어야지 하며 어머니는 아주 슬퍼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학이는 속으로 단단히 한 가지 마음을 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고 어머니 곁에 다가앉으며 아주 딱 잡아 물었습니다. 그까짓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찾아가면 못해? 하시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왜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너희 아버지는 이 아랫동네 반야월 장터에 있지만은 우리가 미워 아주 보기 싫어한단다. 어머니는 의외에도 이렇게 대답하시며 더 말하지 않으려고 명학에게 그만 누워 자라고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반야월 장터에 계세요? 명학이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멀리 가버리신 줄만 알고 무척 슬퍼해왔는데 의외에도 아주 가까운 반야월 장터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기뻤는지 몰랐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은 묻지도 말고 어서 누워 잠이나 자려무나. 네가 어서 커서 어른이 되어 이 엄마하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너희 아버지처럼 자기 집안 사람을 모두 떼어버리고 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하셨습니다. 명학이는 어머니 말씀이 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서 날이 새면 반야월에 있다는 아버지를 찾아가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연히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러시는 것이지 무슨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셨을 리가 있나. 아버지만 집에 오시면 나도 서당에 글 배우러 갈 수 있을 것이요. 아무리 바람 불고 비 오는 밤이라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보면 오죽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며 명학이는 두 가슴이 기뻐 날뛰었어요. 그래서 어서 날이 새라고 빌며 잠자코 누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야단하실까 겁이 나서 동생 둘을 데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놀러 가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인즉 바로 정월 열일의 날이라 대보름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명절이라 산골 아이들은 고운 옷을 입고 놀았습니다. 명룡아, 너 명우 데리고 집에 가 있거라. 나는 지금 반야월 가서 사탕 사올게. 하고 꾀었습니다. 싫어, 나도 반야월에 갈 테야. 명룡이는 한사코 따라 나섰습니다. 명룡아, 그러면 저기 아이들 노는 데 가서 좀 놀고 있거라. 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뭐 좀 얻어가지고 올게. 응? 하고 달랬습니다마는 명룡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뚱보, 뚱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때릴 테다. 때려봐. 죽어도 따라갈 테야. 명학이는 울며 발버둥을 치는 명룡이와 명우를 버리고 반야월 가는 길을 향하여 줄다름 쳤습니다. 한참 다름질을 치다가 돌아보니 명룡이와 명우는 소리쳐 울며 따라오더니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명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학이는 쫓아가서 두 동생을 업고 달래주고 싶어 두 눈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마는 명룡아, 울지 말고 집으로 가거라. 오늘 아버지와 같이 올게. 하고는 휙 돌아서 줄다름을 쳤습니다. 몹시 추운 바람이 달려가는 명학이를 휩쓸어다 때려붙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기를 쓰고 두 손바닥으로 양 귀를 꼭 덮어가지고 반야월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반야월에 기찻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몹시 어수룩한 촌이었어요. 반야월까지 오기는 했지만 어느 집이 아버지 집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겨우 12살 된 어린이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줄도 모르고 산골에서 자란 아이인지라 부끄러워서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집 저 집 슬쩍슬쩍 들여다보고만 다녔어요. 그러는 사이에 짧은 겨울해는 벌써 서산에 가까워졌으므로 아침도 아버지 만나고 싶은 생각에 채 먹지 못했고 점심도 못 먹었고 종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기만 했으므로 춥고 배가 고파 두 눈이 뒤통수를 뚫고 달아날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배에서는 쪼글쪼글 소리만 났어요. 그래서 길가 어느 집 담모퉁이에 기대서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버지도 찾지 못하고 가기가 부끄러워 이대로 길가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어이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정없는 해님은 그만 서쪽 산 너머로 슬그머니 소리 없이 기울어지고 찬바람만 무섭게 불어닥쳤습니다. 집들은 모두 문을 안으로 잠가버리고 배는 점점 더 고팠으므로
명학이는 그만 어떻게 서럽던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 너 뉘 집 아이냐? 왜 울고 있어? 하는 우렁찬 어른의 목소리에 명학이는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떤 힘세게 생긴 사내 하나가 서 있어요. 그래서 명학이는 어떻게 반갑던지 월남에 있는 명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에 있어요? 하고 처음 보는 그 사내가 자기 아버지 집을 알고 있는 것인 줄만 믿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명학인가? 나이는 몇 살이냐? 내 나이는 올해 12살입니다. 응, 그러면 너는 내 아버지 집을 왜 모르니? 우리 아버지는 벌써 어느 때 집을 떠났는데 반야월에 산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응, 그래. 너 공연이 아버지 집 찾지 말고 내게 따라가지 않겠니? 싫어요. 안 되지. 내게만 따라오면 아버지도 찾을 수 있지. 반야월에는 암만 있어도 찾지 못할걸? 명학이는 오늘 종일 찾아봐도 자기 아버지 집은 없었으니까 이 사람 말이 옳은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얘야, 내 아버지를 기어이 찾아보고 싶거든 우리에게 따라가자. 그러면 고운 옷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사탕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 사내가 이렇게 말할 쯤에 어디서 몰려왔는지 한때의 사람이 몰려와 명학이를 가운데 두고 휘 둘러섰습니다. 그놈아이, 얼굴이 꽤 잘생겼는데? 옜다, 이건 너 줄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강밥 과자 한 가락을 주었습니다. 명학이는 배가 몹시 고픈 터이라 어떻게 고맙던지 그만 받아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 어서 가세. 얘야, 너도 따라오너라. 따라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여기 섰다가는 추워서 죽을 테니 자, 어서 따라온. 했습니다. 명학이도 가뜩이나 춥고 무섭고 배고프던 터이라 속으로는 무시무시하면서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덧 반야월 동네도 뒤로 멀어지고 어스름한 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다가 얼른 들으니 사내들은 저희끼리 쑥덕쑥덕 했습니다. 그놈아이, 얼굴이 꽤 괜찮으니까 데리고 감세. 저놈 아이가 나중에 기어이 싫다면 어쩌나? 싫다면 다른 데 갖다 팔아먹지. 돈 양이나 받을걸? 하는 소리가 얼른 들렸습니다. 명학이는 갑자기 움츠리고 머물러 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둑놈들인가 보다 하는 무서운 생각이 와락 치받쳐 올라왔습니다. 어서 가! 한 사람이 명학이 어깨를 잡아끌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반야월에 갈 테요. 당신들에게는 따라가지 않을 터예요. 하고 버티고 섰습니다. 하, 그놈아이. 너 사람의 자식이 왜 그 모양이냐? 우리께만 따라가면 내 아버지를 만날 터인데. 하고 달랬습니다. 그래도 명학이는 무서운 생각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이미 어둡고 돌아보니 반야월은 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오?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알다 뿐인가? 너희 아버지도 우리와 같이 다니지? 오늘 밤에는 대구라는 데서 우리를 기다릴걸 그래? 했습니다. 공연이 그러지 뭐. 아버지는 반야월에 있다는데 뭐. 아니야, 거짓말이다. 가보면 알지? 하고 사내들은 박구채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학이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도둑놈 같아 보여서 자꾸 무서웠습니다. 자, 어린 놈이 다리가 아프지 않니? 내가 업고 갈까? 하더니 한 사람이 다짜고짜 명학이를 댕그렁 집어 업었습니다. 명학이는 월남동을 떠날 때 길가에서 따라오려고 울며 발버둥을 치던 명룡이와 명우 생각이 나며 그만 소리를 질러 울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다고 달랬습니다. 추운 것도 배고프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명학이는 자꾸 소리쳐 울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저희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울기는 왜 울어? 보렴, 저 애도 울지 않고 따라가는데. 하고
가리키는 곳을 보니 역시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이 사람들 판에 끼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학이는 그 아이를 보니 어서 그 아이에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업은 사내는 명학이를 아주 단단히 끼어 업고 암만 빌어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러는 중에 한 동네에 닿았습니다. 길가 한 집을 찾아 들어가 모두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주인과 의논을 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불 밑에서 자세히 보니 많은 사내들 중에 꼭 명학이 저만큼 한 아이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명학이를 자꾸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도 머리를 따라내린 총각이 열 사람 있는데 모두 머리에 몹시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고 있고 아홉 사람의 남자들은 모두 얼굴이 몹시 무섭게 생겼었습니다. 아하, 도적놈이 아니라 사당패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명학이 사는 월남동에도 보름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구치고 춤추고 재주 부리고 하여 돈벌이 해가지고 가는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당패니까, 도적놈들은 아니니까 무섭기도 덜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있다 수두룩하게 차려나온 밥을 모두 둘러앉아 먹는데 명학이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한 축 끼어 실컷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더니 모두 일어섰습니다. 무엇인지 왁자지껄 법석을 하며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너희 작은 놈들 둘은 나오지 말고 누워 자거라. 우리는 한바탕 치고 올 테니. 응? 석돌이 너는 저 애와 동무해가지고 꾸러미 속에 있는 강 정도 내먹고 놀아. 응? 명학이는 내일이면 아버지를 만날 테니 일찍 자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명학이와 석돌이라는 그 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따라가니? 하고 명학이는 석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석돌이는 방문을 열고 밖을 한번 내다보고는 다시 문을 닫고 그제야 명학이 곁에 와 앉으며, 얘야, 이 사람들은 사당패란다. 너도 공연에 따라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야. 나도 꼬임에 빠져 오기는 했지만 틈만 있으면 달아날 테야 하고는 몹시 서러운 듯이 얼굴을 찌푸리더니, 얘야, 지금 우리 달아날까? 하고 명학이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틈만 있으면 달아나리라는 생각을 단단히 한 명학인 까닭에 그만 벌떡 일어나며, 얘야, 우리 둘이니까 무섭지도 않을 테지. 어서 달아나자 하고는 두 아이는 손을 맞잡고 살그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집 뒤 넓은 마당에서는 장작불을 놓고 굿을 치며 그 사람들은 법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행여나 들킬까 해서 조심조심하여 아까우던 길을 보고 막 다름질을 쳤습니다. 그때 명학이가 돌아보니 자기들이 있던 방 안으로 사당패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며 석돌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두 아이는 와락 겁이 나서 몸을 숨기려 했으나 열 이랬 날 늦게 뜬 달이 밝게 비쳐 평평한 들길이라 몸 감출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3년 후 물건만 두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몇만 리라도 따라간다. 명학이 가슴에는 새록새록 용기가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길가에 있는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힘껏 도적의 다리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어이쿠! 도적은 두어 번 한 발을 움켜쥐고 외발 모듬을 뛰었습니다. 그 틈에 명학이는 또 두 번째 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어이쿠! 석돌아! 석돌아! 도적은 앞으로 푹 고꾸라지며 땅바닥에서 쩔쩔매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에 명학이는 달려가 도적의 등에 올라앉으며 한 손으로 보통이처럼 둘둘 뭉쳐맨 비단 뭉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도적은 제 힘을 다하여 한번 구비넘기를 치며 명학이 다리를 감아 잡았으므로 그 바람에
등에서 미끄러진 명아기의 멱살을 조르며 뒤로 넘기고 명아기 가슴 위에 걸터앉으려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명아기도 죽을 힘을 다하여 두 손으로 도적의 옷깃을 붙잡으며 두 다리를 되는 대로 박찼습니다. 이때 어디서인지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져서 명아기가 얼른 보니 조그마한 총각 하나가 도적의 뭉치를 둘러매었습니다. 석돌이냐?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겠다. 저 돌멩이, 돌멩이를 얼른 하나 집어다오. 이놈, 이 조그만 놈이. 명아기는 멱살을 잡히고 구르면서도 컷결에 들리는 석돌이라는 이름에 두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러나 멱살이 잡혔으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저 두 다리로만 되는 대로 굽이넘기를 치며 막 갔습니다. 석돌아 이놈아, 어서 돌멩이다오. 그리고 너는 어서 어제 저녁 그곳에 가 있거라. 얼른, 얼른. 이번에는 명아기 귀에 똑똑히 석돌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도적은 커다란 돌멩이로 명아기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쳤습니다. 명아기는 벌떡 굽이넘기를 치며 그 돌멩이의 한쪽 어깨가 무너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두 번째, 도적이 돌멩이를 쳐들자 에잇! 하고 명아기는 도적의 상투를 잡아당기며 한 발을 웅크려 도적의 아랫배를 괴는 척하며 힘껏 찼습니다. 도적은 이놈! 소리를 치면서도 멱살은 놓지 않았습니다. 명아기는 연해 아랫배를 박차며 간신히 도적의 가슴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뿌리치고 비단 뭉치를 가지고 달아나는 작은 도적편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석돌아! 석돌아! 명아기 가슴은 헐떡이며 행여나 3년 전 사당패에서 같이 도망해 나온 그 석돌이가 아닌가 하여 비단도 비단이러니와 어서 그 작은 도적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달아나던 작은 도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석돌아, 나는 명학이다. 나는 명학이다. 하고 따라 쫓았습니다. 이윽고 작은 도적은 휙 돌아서며 멈칫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도적은 석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둘은 꽃같이 그립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당패에서 달아나던 명학이다. 오! 석돌이는 그만 비단 뭉치를 집어던지고 달려오는 명아기를 향하여 서로 부딪히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도적은 명아기에게 처음 얻어맞은 말을 간신히 끌고 쫓아왔습니다. 이거 이놈, 석돌아! 서로 목을 안고 반가움에 목매어 있는 석돌이 멀미를 잡아 제꼈습니다. 석돌이는 3년 전 명아기와 같이 사당패에서 달아난 이후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을 몰라 이리저리 거지 노릇을 하다가 지금 이 도적에게 붙들려 다니며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마음이 없는 도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시오, 이 아이는 내 동생이에요. 왜 도적질을 하오? 바로 살지 못하고. 명아기는 도적의 턱 밑에 딱 버티고 서서 오른손을 단단히 쥐고 도적의 아래턱을 치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단 뭉치를 풀어젖히고 그 중에서 제일 값비싼 모본단 두 필만 가지고 그 나머지는 도로 싸서 도적에게 주며 이것은 대것이 아니지만 당신에게 줍니다. 이것을 팔아 미천을 삼아가지고 장사를 하시오. 그리고 다시 두 번 도적질은 마오. 석돌이는 내가 데리고 갑니다. 도적도 차차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고맙다. 난들 도적질이 하고 싶어 하겠느냐. 배가 고프고 할 일은 없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번 큰 도적질을 해가지고는 다시 하지 않으려고 했단다. 하고는 그 비단 뭉치를 둘러매었습니다. 그러면 잘 가서 다시는 도적이 되지 마오. 명아기와 석돌이는 도적을 돌려세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사당패에서 달아날 때처럼 손에 손을 꼭 잡고 전방으로 돌아왔을 때 안집에 있는 여편네, 아이들 글선생, 계집애, 하인 할 것 없이 불을 켜고 법석이었어요. 명아기는 도적에게 얻어맞은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손끝에까지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석돌이와 반가움에 자지러졌습니다.
그 이튿날 서울서 내려온 주인에게 도적맞은 이야기와 도적에게 비단을 준 말을 하고 그 비단값은 어느 때라도 돈벌이를 하면 갚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며 사죄했습니다. 주인은 명학이의 용기 있고 또 의리 있는 것을 칭찬하며 조금도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돌이도 그 집 전방에 명학이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명학이는 도적에게 맞은 상처가 다 나았으므로 갑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어 주인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가서 며칠 잘 쉬고 올 때는 어머니와 동생을 모두 데리고 이리로 이사를 오느라 그동안 집은 내가 마련해 두겠다. 주인은 행여나 명학이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돈 100냥과 어머니와 동생들의 옷감을 주었습니다. 명학이는 석돌이와 함께 주인에게 하직하고 월남동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반야월 장터로 먼저 가서 고기를 사들고 명룡이와 명우가 좋아하는 사탕과자와 강정을 사서 오래 보지 못하였던 그리운 월남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허물어진 자기 집 살인문 안으로 들여다보니 명룡이와 명우는 웅크리고 방문 앞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진작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서서 진정을 해가지고 석돌이와 둘이 쫓아 들어가며 엄마! 엄마! 아이고 뚱보! 눈쟁이! 명룡이와 명우는 전날 같으면 별명을 부른다고 성을 내겠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언니가 갑자기 쑥 들어왔으므로 너무 반가워 으악! 하고 앉은 채 해울음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소리에 놀라 뛰어나오시며 명학이를 보고 말문이 닫혔습니다. 엄마! 명학이는 가지고 온 물건을 뜰에 내던지고 어머니 품에 가 폭 안겼습니다. 명우와 명룡이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안긴 명학의 뒤에가 두루막 자락을 잡고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왜 안 왔어? 하고 채슬러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지 말어. 밤에 무서웠어. 우리만 있으면. 가지 말어. 하고 명룡이와 명우는 신신부탁이었어요. 그날 밤은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 밤이었던지요. 저 푸르고 넓은 하늘과 같이 크고 깨끗한 포부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명학이. 자기 한 분만을 위하지 않고 첫째,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한 동네, 한 고을,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하여 항상 바른 생각으로 열심히 나아가려는 명학이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뒷날로 미루겠습니다. 가엾은 동무 석돌이, 뚱보 명룡이, 눈쟁이 명우를 거느리고 명학이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모셔올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도 뒷날로 미룹니다. 이 소설은 1935년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에 실린 작품입니다. 또 이 소설은 그 당시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겪어내고 앞으로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세상을 이겨내게 하는 용기와 격려를 해주기 위한 작품입니다. 어린 나이 12살에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나름의 작은 성공을 하여 동생들과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마치 조선시대에 금이 환영하는 어사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더구나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기회가 많았음에도 올바르게 성장한 명학이의 모습을 보면 지금처럼 너무 풍족한 세상에서 즐거움만을 위해 나쁜 짓들을 일삼고 다니는 일부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이는 건 왠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결국 올바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주위 환경의 결핍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백신의 작가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